마음이 아프고 참 너무 애처롭고 참 딱해요. 죽을 목숨도 아닌데 사람은 막 한없이 좋은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니까. 너무도 황망히 세상을 떠난 남자는 성일 씨의 20년 지기 고 이재호 씨. 죽음을 맞이하기엔 이른 66세 나이였습니다. 새벽마다 인력소개사무소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부지런히 건설 일을 찾았다는 재호 씨. 재호 씨가 이곳을 지나간 건 오전 5시 54분 무렵. 그런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대뜸 발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재호 씨가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계속하는 남자. 재호 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1분이 넘도록 발길질을 멈추지 않던 남자는 급기야 커다란 돌을 손에 듭니다. 그 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이 곧장 현장에 출동했지만 재호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길을 지나던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었던 범인은 그저 자신의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재호 씨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왜 때리신 겁니까? 피해자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전혀 반성하시지 않는 겁니까? 끝내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은 범인. 이 기막힌 현실이 재호 씨를 알던 지인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일찍 오셨어요. 워낙 일을 맡아서 잘해주시니까. 현장에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한번 맡은 일은 허투루 끝내는 법이 없어 어딜 가든 늘 환영받았다는 재호 씨. 지인들은 그에게 닥친 끔찍한 범행만큼이나 더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50명이 지나갔는데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조금만 더 일찍 신고를 했다면 재호 씨가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길까? 범인이 달아난 뒤 나타난 첫 번째 행인. CCTV 속에 담긴 그의 시선은 분명 쓰러진 재호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행인 역시 재호 씨를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잠시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위 사람과 얘기를 하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옮깁니다. 재호 씨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방향을 틀어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다 속도를 늦춰 재호 씨를 살핀 남자는 다시 돌아와 한 번 더 상태를 확인하지만 이번에도 딱히 구호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재호 씨에게 다가간 것은 지나가던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사람들이 사건 현장을 오가지만 피 흘리는 재호 씨의 곁을 다가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날 목격자의 수는 자그만치 50명. 이들은 왜 신고도 구조도 하지 않았을까? CCTV에 남아있는 안타까운 흔적은 더 있었습니다. 폭행 뒤에도 재호 씨는 10여 분 동안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던 겁니다. 주변의 혈액이라든지 머리의 움직임이라든지 보면 뇌실질에 분명한 손상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분이 바로 즉사하신 건 아니에요. 보시면 조금씩 몸이 움직이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조금 빨리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됐다면 목숨을 건질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적은 확률이지만 다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을 재우 씨. 그는 왜 이토록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 했을까? 제가 아는 분들 여기 사고 났을 때까지 지나가신 분들이 꽤 많은데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보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러셨대요? 휘말리기 싫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어제 보고 있다 보험할까 봐 그런 것도 무서워해요. 갑자기 도로 받으러 가서 뭐 할지 자기 일은 못하지. 예? 죽은들 해도 그런 게 피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게 있죠. 한 주민은 위험에 빠진 이웃을 돕지 않은 일이 처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또 가라고 가스 끄면 그 아저씨가 우리가 먹어주면서 신고해달라고 거래 해줘. 신고 안 해주더래요. 차가 영화 차가 차가 막 이게 들어가고 엄마가 잡아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무게만 당하고요. 신고 좀 해달라고 주더라고요. 내가 안 해주더라고. 주변에 사람 많은데도. 예.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우린 심리학자와 사건 당일의 CCTV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방관자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신고를 했겠지 이렇게 책임을 분산하고 회피하는 심리입니다. 또 하나는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폭력 사건이라든지 또는 치안이 좀 정비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이번에도 역시 과거처럼 치안의 어떤 문제라든지 폭행 사건이 있었겠지라고 이렇게 경시하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재호 씨가 폭행을 당한 장소는 주치자가 많이 오가는 골목의 쓰레기 수거장 앞. 아마도 이 환경이 행인들의 심리에 미쳤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장소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까? 우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찰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일상복을 입고 다음엔 비교적 허름한 옷을 입은 실험자가 평범한 골목과 술병이 나뒹구는 골목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 겁니다. 먼저 평범한 골목에서 일상복을 입었을 경우입니다. 실험을 시작하자마자 행인 한 명이 쓰러져 있는 실험배우 앞에 멈춰 서더니 곧장 사라집니다. 잠시 뒤 나타난 두 번째 행인들, 이번엔 어떨까? 쓰러진 남자를 보고 놀란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남자의 호흡을 확인하고 몸을 흔들어 본 뒤 어디론가 신고를 하는 여성들. 실험 카메라 잘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어떻게 다행이다. 괜찮으세요? 신고해. 각각 20분간 진행한 세 번의 실험 동안 신고를 한 사람은 평균 3명. 가장 빨리 신고를 한 건 실험 시작 1분 만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의 실험 결과는 어떨까? 같은 장소지만 강목과 깨진 유리, 술병이 놓인 곳에 허름한 옷을 입고 다시 등장한 실험자. 그런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존재를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환경과 옷만 달라졌을 뿐인데 10분이 지나도록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멀리서 걸어오던 행인 한 명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신고자가 나타난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신고 중이신가요? 네, 신고하려고. 아, 사실은 네. 실험 카메라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신고할 용기가 나셨어요. 그래도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 얼마 전에도 이렇게 새벽에 폭행당한 분이 네, 50년 이상 지나갔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를 보고서 놀려가지고 얼른 해야겠다. 괜히 신고했다, 막 좀 귀찮은 일 엮이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평생 먹기도 지금 급한 게 생명이니까. 재우 씨의 사건을 뉴스로 봤다는 시민. 두려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는 이처럼 불안정한 환경에서 방관자 효과가 더 부각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곳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곳인데 주변이 좀 지저분하고 옷차림이 말쑥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죠.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재우 씨. 하지만 늦게나마 그를 도운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50명의 목격자들이 지나간 뒤 나타난 51번째 남자. 15분 만에 등장한 그는 이 사건의 유일한 신고자입니다.